멍덩이는 팔뚝살을 정리해보는 운동을 할 텐데 이게 가장 좋은 점은 뭐냐? 집에서 TV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 쉽지만 효과는 최고인 우리 섹시암을 만드는 이 운동을 오늘 함께 해볼까? 먼저 두 다리를 앞으로 펼치고 배를 스퀴즈해서 최대한 복부를 조여서 말아줘. 그래서 두 팔은 펼쳐주고 서클을 돌릴 거야. 먼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 이때 복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복부 운동도 함께 되겠지? 팔 엄청 당기지 않아? 자, 이제 반대쪽으로. 손끝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줘. 그래야 운동이 되거든? 자, 그 다음 동작은 이어서 두 팔꿈치를 붙이고 내 얼굴이 예쁘지만 가려줘. 최대한 안 보일 수 있게. 팔을 들었다 올렸다. 팔꿈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유의해주면서 배는 여전히 조이고 있지? 자, 이 운동은 좋은 게 가슴도 업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자, 10초만 더 버티자. 잘하고 있어. 5, 4, 3, 2, 1. 자, 그 다음 동작은 3두. 우리 여기 덜렁거리는 살을 정리해줄. 자, 허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대신 허리가 과신전이 되지 않게 최대한 복부를 쥐어짜면서 등을 평평하게 만들어줘. 그런 다음 팔을 자연스럽게 올렸다가 내려주고 올렸다 내려주고 이 팔꿈치는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 밑에 팔꿈치에서 이 손 사이 여기만 움직여주는 거야. 자, 이게 좀 힘들다 혹은 집에 나는 아령이 없다는 사람은 물통을 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해. 어때? 막 팔이 좀 당기지 않아? 여기 덜렁이는 살들이 막 안녕을 구하고 있지 않은 거야? 웃으면서 운동을 최대한 즐겁게 웃으면서 해야지 제일 좋은 거야. 자, 좀만 더 버티고. 10초 남았어. 5, 4, 3, 2, 1. 자, 그 다음 운동은 푸쉬업인데 무릎을 대고 하는 푸쉬업을 할 거야. 어깨는 일직선을 만들어주고 내려갈 때 엉덩이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팔을 구부렸다가 올라와야 돼. 이게 힘든 사람은 조금 더 엉덩이를 앞으로 움직여도 돼. 그리고 최대한 팔꿈치는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주고. 어때? 내 팔뚝이 막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아? 나도 죽을 것 같다. 자, 좀만 더 버티자. 5분만 버티자. 5 4, 3, 2, 1. 자, 마지막 동작을 해볼게. 자, 먼저 옆으로 누워서 두 골반은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준 다음 바닥에 있는 손을 가슴 위에다 올리고 그리고 이 반대 손은 어깨 쪽을 바닥에 받쳐줄 거야. 자, 호흡을 마시면서 하고 올라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옆구리, 배, 허리까지 다 운동이 되겠지? 다시 내려가고 내쉬면서 이렇게 올라와주고. 내일
팔 못 올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지 않아? 자, 다섯 개만 더 해보자. 5, 4, 3, 2, 1. 자, 반대쪽 바로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개만 더 해줄게. 여섯, 일곱, 힘들지? 여덟, 나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 아홉, 열. 자, 오늘도 힘들겠지만 우리 섹시한 팔 만들기 운동 무사히 잘했고, 자, 쉬지 말고 바로 이어서 두 세트씩 더 하길 바래. 화이팅!